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처음으로 하는 영상인데요. 미술용품 사기 진짜 많았잖아요. 그것들 지금까지 잘 쓰고 있냐? 과연 그 중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뭐냐? 그리고 뭐 그냥 그랬었던 제품은 뭐냐? 같은 것들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이렇게 분기별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. 이게 확실히 시간 순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나서 이거 진짜 초창기에 영상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건데, 이 마스킹액이랑 라파엘 붓, 제가 물감을 아마 이거랑 이 색이랑, 그리고 이 색이랑 이 색을 사서 비교를 했었을 거예요.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, 제가 이 파레테를 만들어서 이 물감들로 해가지고 이걸 진짜 잘 썼어요. 여기게 발색이 좀더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많이 쓴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낱개 색들은 진짜 추천합니다. 그리고 이때 마스킹액을 제가 샀었잖아요. 저는 근데 마스킹액이 없이 그림을 배워온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걸 그날 쓰고 단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. 분명히 이게 쓸모가 있긴 할 텐데, 어쨌든 그딱 열었을 때이 냄새도 너무 매웠고, 별로 쓸때 만족도가 높진 않았어요. 잘 떼지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냥 비워놓고 칠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. 저 라파엘은 이렇게 된 붓들 있잖아요. 이게 제가 사서 되게 많이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. 솔직히 이 중에서 이걸 제일 많이 썼어요. 근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붓 취향이 저는 인조모를 더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지 인조모에 비해서는 솔직히 이 자연모를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셋 중에서 뭘 택할래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단연코 라파엘이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아마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얘가 모양 유지가 가장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. 자연모다 보니까 이 관리를 잘 해야지만 끝까지 좀이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쓸수 있더라고요. 근데 라파엘은 딱히 그럴 필요도 없이 좀 유용하게 잘 썼던 것 같고 이 대가 제 손에 너무 편했어요. 만약에 저의 선택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라파엘을 강력 추천합니다. 이게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샀었던 거 바로 이 화홍이죠. 저는 전에도 아마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물을 먹는 모양이 고르지 않아서 그런지 사용감에 불편함을 느꼈고 제가 원래 또 자연모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많이 안 썼어요. 그리고 이 다음으로 대만 가서 샀었던 이거. 이거 제그 홀리데이 그거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이거 되게 잘 썼거든요. 그래서 이 다음에도 장지에다 또 그려볼까 해가지고서는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아시다시피 좋은 한지들은 되게 비싸거든요. 특히 막 옥당지 이런 것들이요. 또 사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거 진짜 잘 썼어요. 이거 정말 재밌게 그렸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리는 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요게 물감을 조금만 먹여도 이게 싹 하고 퍼지는 느낌이 있거든요. 펜은 막 사정없이 번지는데 이 퍼지는 느낌이랑 이 채색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 그리는 내내 진짜 즐거웠어요. 그래서 혹시 장지를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이렇게 된 스케치북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한국에서, 대만에서만 파는 거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파는 거 아세요? 근데 인사동 갔다가 좀 비싸게 사기 먹어서 산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잘 썼습니다. 그리고 영국 가서 샀었던 것들 기억나시죠?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 스케치북은 진짜 잘 썼어요. 이 종이는 솔직히 하네뮬레랑 크게 다른 면이었거든요. 근데 하네뮬레가 제가 이 사이즈는 사본 적이 없고 더 작은 사이즈는 많이 써봤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더 빳빳한 종이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그렇게 물감 채색하는 데는 쓰지 않았잖아요.
일단 펜이 잘 써지는 종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썼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채색이 그렇게 막 크게 좌지우지되는 종이는 아니기 때문에, 아, 그림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채색에서는 뭐 그렇게 따로 코멘트 할건 없고, 펜이 굉장히 잘 그려지는 종이라서 이걸 정말 잘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뭐 다시 살 수는 없죠.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잘 썼는데, 이것도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채색도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이고, 그냥 사용감은 무난해요.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, 네임 밸류가 있다는 점. 그리고 이것도 다시 살순 없죠. 그리고 이펜 있잖아요.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펜들 중에서 스테들러랑 이거랑 진짜 이거 정말 정말 애정 가는 펜이거든요. 이거 어디서 우리 국내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요. 이 펜이 진짜 쓰기가 편해요. 왜냐면은 모르겠어요. 이게 왜 편한지 모르겠는데, 이 앞에 생긴 이런 좀 여기 있는 데가 이긴 모양도 좀 편한 것 같고, 0.5거든요? 다른 0.5랑 비교하면은 얇게 나온 편인데, 제가 좀 이렇게 좀 가늘게 나오는 선들을 선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이거를 진짜 잘 썼어요. 이거를, 아, 그때 좀 많이 사올 걸 하면서 아쉽긴 해요. 이거를 좀 수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윈저 앤 뉴튼. 펜, 이거 진짜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도 꼭 쓰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워요. 그리고 이 팔레트 있잖아요. 이것도 제 영상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거 저 되게 야무지게 잘 썼어요. 안 닦아가지고. 근데 이게 좀 내구성이 약해요. 이거 보이시나요? 내구성은 좀 약한데 잘 썼어요. 그리고 이거 저는 붙여야 되는지 몰랐거든요. 붙여서 쓸수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가 붙여 놓지 않아서 후다닥 하고 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제가 짠 거였으면 모르겠네. 제가 짠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것들은 이거를 녹여서 써보지 않으면 무슨 색들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걸 여러 번 쏟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뭐가 무슨 색인지 몰라서 잘못 쓰고 있긴 한데, 이게 발색이 예쁘긴 또 되게 예뻐요. 윈저 앤 뉴튼 물감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. 되게 만족하면서 썼어요. 그 특히나 어두운 색은 잘 뭐, 그냥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, 이게 채도가 높은 색일수록 되게 영롱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내구성은 별로, 별로라는 점. 근데 뭐 이런 팔레트들이 다 그럴 수도 있겠죠? 그리고 이게 팔레트가 양옆으로 쓸수 있는 데가 많아서 굉장히 좋았어요.